굉장히 좋은 장르예요. 그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빠른 토카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효과적이고 치는 사람들도 즐겁고 그다음에 이런 전설 같은 거 살짝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되게 즐겁게 잘 배우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페달 뭐 마크가 굉장히 쉽게 제가 잘 나름대로 했는데 거의 많이 페달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왼손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따란 보여주시려면 거기서 살짝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전혀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레인지가 되게 음역이 낮아요. 그래서 페달 없이도 따다다다 그 멜로디를 잘 표현할 수가 있고 양손 교체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맨 끝에 아첼라 주로 타라텔라의 끝은 아주 미친 듯이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꼭 아첼라도 점점 빠르게 예, 딱 나중에 거의 뻗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거의 크래쉬하는 정도로 빨리 달리다가 끝나는 그 느낌을 꼭 보여줘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 지시어들을 잘 지켜만 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곡 타란탈라 맥도웰의 타란탈라 미국 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마지막 곡 브라질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빌라 로노스라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히로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어린이 세상에 대한 곡들을 베이비스 패밀리 그래서 아이의 가정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세권의 모음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곡만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 권을 만들었는데 세 개를 했는데 두 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곡이 더 펀치라는 곡이에요. 오클리치넬로 그래서 이 베이비스 패밀리 1권에 나온 곡으로서 컴피티션만 나가면 꼭 들어요. 이 곡을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악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악보 한번 보시려면 시간 좀 걸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왼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블랙키에만 있습니다. 맨 마지막을 빼놓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그 특이한 페달링법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 연주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딱 악보를 보시면 어떠세요? 처음에 딴딴딴딴딴딴딴 당연히 오른손에 멜로디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여주시려면 살짝 구분 페달을 사용해서 멜로디를 찝어주시면 좋아요. 스타카토 페달. 당연히 스타카토 페달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포르자노라는 마크가 나오면 조금 더 깊고 굵게 써주십니다. 깊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스포르자노를 보내주셔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밑에 약간 그 시퀀스로 나오는 그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페달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릴리즈 하는 거를 약간 사선으로 갔죠.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빨리 누르는 대신에 천천히 뛰는 거예요. 우리 터치에도 아티큘레이션에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속도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올릴 때 속도, 느리게 올릴 때, 그다음에 빨리 올릴 때 요거를 구별을 하시면 페달도 마찬가지로 밟은 후에 뛰는 거를 여러분 천천히 하는 연습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라라라 하면서 페달을 밟고 빼는 걸 확 빼지 말고 어떻게 한다? 천천히 뛴다. 그 다음에 반복이 나와요. 두 번째 단에 보면은 멜로디가 다시 딴딴딴딴딴딴 나오는데 제가 포르테라는 악상을 지키기 위해서 페달을 다르게 썼습니다. 보이세요? 여기는 액센트 스타카토가 있는데 제가 풀 페달로 그냥 쭉쭉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악상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파워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페달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높은 음역은 페달을 더 많이 쓰시라고 그랬죠. 특별히 비브라토나 트레몰로 페달 쓰시는 것처럼 여기는 제가 풀 페달을 쓰겠습니다. 이 세 번째 페이지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이 바로 브라질의 폭성 민속 그 동요예요. 동요를 따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멜로디가 절대적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을 만들 때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작은 손들이 보이싱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작년에 가르쳐드렸던 손방망이와 젓가락 기억하십니까? 젓가락 손가락이 멜로디고 손방망이는 보이스를 작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꼭 그걸 사용하셔서 멜로디 그 동요가 쫙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주 특이한 페달 하나를 넣어봤어요.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멜로디를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방망이랑 젓가락도 사용하시지만 뭘 하시냐면요. 이거를 하세요. 제 왼발을
반주 요거 할 때는 페달을 소프트 페달을 다시 눌렀어. 보세요. 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반주 부분이 더 작아지고 멜로디가 더 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렇게 보이싱을 해주면서 페달로도 이런 도움을 주시면 곡이 확 살아요. 요게 조금 특이한 페달 여러분들은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제가 비브라토 페달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 다이내믹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같은 하모니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브라토 페달을 사용해서 좀 몽롱한 느낌을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SP 페달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보세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데 보이시죠? E플랫하고 F 곡이 딱 그 2도를 SP로 잡으시고 몇 마디 동안 가요? 하나, 둘, 셋, 네 마디 동안 홀드 하신 다음에 딱 릴리즈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를 이 모음 곡 전체를 칠 때는 아니지만 이 곡을 솔로로 하나 컴퓨티션 곡으로 친다. 그럼 맨 마지막에 페달 부분을 글리사드로
음악적인 특징 그리고 물론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낭만주의 시대를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굳게 결심을 하고 말을 천천히 해보도록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 네,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고2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딱 국어 수준이 고2 한 학기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 어려운 한국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가끔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도 하고 영어 단어도 섞어가는데 이 본토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 제가 한번 열심히 생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근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뵈서도 좋고 이 정말 느껴져요. 눈빛에서 여러분들 전부 레이저 쏴주시고 저 쳐다봐주시고 이러는데 정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낭만이란 낭만은 낭만은 언제부터냐?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 시대 낭만 시대는 약 1810년경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작곡가들이 태어났던 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펠릭스 맨델스존은 1809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쇼팽과 슈만은 1810년 바로 이 서서히 시작되었던 낭만의 성향 바로 이 시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쇼팽의 라이벌이고 또 친한 친구였던 리스트는 바로 그 다음에 18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낭만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물론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낭만을 얘기하려면 이때 나타났던 성향들을 얘기해야 돼요. 예술의 성향. 음악 예술에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고전 성향을 띈 클래시시즘. 알아들으셨죠? 또 하나의 기둥은 낭만의 성향을 띈 로맨티시즘. 이렇게 두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전 시대는 바로 이 클래시시즘, 고전 성향이 짙고 고전 성향이 두드럽게 졌기 때문에 고전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 19세기는 그렇다면 당연히 낭만의 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낭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향 고전과 낭만의 성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낭만으로 직접 들어왔을 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고전의 성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특징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깔끔 떠는 거예요. 딱 잘 짜여진 틀에 있는 그런 명료한 창틀처럼 깨끗한 창틀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투명한 그런 성향 특징을 가지고 고수한 그게 바로 이 고전의 성향이라고 하면 요거에 완전히 반대는 창틀이 싫어요. 깨어 부십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투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적인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경향. 이 굉장히 짙은 것이 바로 이 낭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몽롱해져요. 사람이 거의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먼 나라를 동경하고 이상주의를 희망하고 라벨 슈만 같이 몽상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 어디서 왔냐면 본인의 내면의 세계 개인적 곳에서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879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굉장한 사건이 유럽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으로 인해서 예술가들,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롭고 싶다. 나는 해방되고 싶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라며 개인주의 사상에 엄청나게 실취해집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초반 1810년부터 일어났던 성향.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19세기를 통틀어 뭐라고 부른다? 낭만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극대화되고 극적으로 되고 감성적이 된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이 피아노. 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1709년에 피아노가 발명된 이후로 점차 우리가 페달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의 이런 훌륭한 피아노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1850년경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피아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정마다 피아노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아노가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이 낭만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아니스트이시고 피아노 선생님이시고 피아노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피아노를 통해서요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적인 위치까지도 신분 상승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리스트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핫한 연예인입니다. 그 시대 18세기 고전 시대의 음악가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용인이었어요. 고용인. 네, 고용주, 귀족, 왕족들에게 고용을 당해서 그들이 쓰라면 쓰는 거예요. 작품. 그들의 뭐 생일잔치,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곡을 썼어요. 하이든, 에스터하지 패밀리 30년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귀족과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그랬던 작곡가 하나 있다면 누구냐면 고전에 베이토벤입니다. 모차르트는 그런 거 싫다고 난 구속받고 싶기 싫고 그런 대우 받기 싫다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쫄쫄 굶습니다. 19세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요. 왜냐? 자기의 영혼을 예술화한, 예술로 승격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엄청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싸이 예, 그런 대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리스트가 그 가장 번복이가 되는 예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낭만에 대해서 재밌으시죠? 이런 낭만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전의 것을 버리지 않아. 구습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아, 이거 좋은 말이야. 구습을 버리지 않는다. 옛것을 버리지 않는다. 옛것을 끌고 가는 양상 하나,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양상 하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만 생각하면 아, 난 자유롭고 싶어. 나는 프리야.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전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대신에 변형하고 확장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하나 갖고 계시고 하지만 거기서 정말 완전히 탈피하고 싶은 몸부림, 애절함 이런 경향, 이런 성향을 가진 예술가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성향이 같이 공존하는 게 낭만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게 더 크게 두드러진다? 낭만 성향, 자유로움. 그래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예술의 형식이나 예술의 그 표현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주제 선택에 엄청난 다양성을 주게 됩니다. 자유롭고 싶으니까 꼭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삼는 것. 특별히 문학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예술은요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주로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미술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음악이 따라가고요 문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세 분야가 서로 엉켜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창작품,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두드러졌던 시대가 이 낭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음악에도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다양해진 주제 때문에 선율도 변합니다. 대체적으로 두드러지는 선율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긴 라인, long phrase, 그러니까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나 연주가나 곡을 쓸 때 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았던 주제들이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역사든 소설이든 모든 미술 작품이든 다 가져다가 자기 주제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듬도 많이 변했고 그 기초적인 리듬에서 조금 더 좀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는 조금 어떻게 설명을 구사력이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리듬으로 바뀌고 화음도 기본 화음보다는 조금 더 불협화음 그 다음에 특이한 화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음악적인 형식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특별히 피아노 악기에 관계된 건데 소품
성격 소품. 영어로는 캐릭터 피스라고 해서 성격 소품이 대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작곡가들이 다 썼어요. 성격 소품은 어떤 거죠? 일단 짧아요.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강렬하고 한 가지 모두를 재현한다. 한 가지, 주로 한 가지. 이렇게 짧은 곡들만 모아서 모음곡으로도 쓰고요. 아니면은 이 캐릭터 피스가 항상 짧은 건 아니에요. 아주 규모가 큰 단위 악장의 큰 캐릭터 피스도 쓰는 작곡가들, 쇼팽의 발라드 같은 게 그런 예인데, 바로 이 성격 소품이 대세였다는 게 첫 번째 이 낭만주의 형식의 한 가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길어졌어요. 모든 것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일단 악장 수가 3악장에서 4악장 또는 5악장, 6악장까지 점점 악장 수가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도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대부분 30분, 뭐 1시간짜리 됐습니다. 오페라가 막 몇 시간씩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커집니다. 고전에 3, 40명 하던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제는 6, 70명, 80명, 90명까지 모든 것이 극대화되고 총체적으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를 이거는 그랜디오소해졌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된 변형이었습니다. 또 하나 음악 형식의 변화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학적, 미술적, 다른 예술적, 그러니까 non-musical,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의 요소가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뮤직, 프로그램 뮤직, 세 번째 성향, 프로그램 뮤직이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 뮤직이 많이 나오 창출되었습니다. 묘사적 뮤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한 그대로 소재가 다양해지고 주제가 다양해지니까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을 소재로 변형된 그런 프로그램 뮤직을 많은 작곡가들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음악이 통일을 했고 음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음악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많이 쓴 거냐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악장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악장에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통일해서 음악적인 통일을 이루는 바로 이런 성향도 또 음악적인 형식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다른 악장에서도 쓰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은유적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주제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음악적인 통일성을 이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면 모든 게 길어지고 커지고 스케일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음악적인 변형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대충 나누고 싶었던 낭만주의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향입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낭만주의의 작곡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낭만하면 쇼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쇼팽이야말로 정말 피아노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의 피아노 음악을 정착화시킨 정말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1810년에 태어났어요. 폴란드 태생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마디로 쇼팽의 인생은 피아노와 함께 피고 피아노와 함께 진 꽃이에요. 꽃. 피아노의 꽃 그리고 피아노의 신이라고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정말 위대한 작곡가. 이 쇼팽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음악 양상을 보입니다. 뭐냐면 쇼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성격을 보면 활기차고 막 이렇게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사회성이 막 좋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여성스럽고 내면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게 좋고 폴란드에 대한 열정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음악이었냐면 폴란드가 되게 굉장히 비극적인 나라였어요. 폴란드가 원흥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쇼팽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곡에 흐르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쇼팽의 곡들은 자기의 건강한 때, 자기 성격의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폴란드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서 굉장히 우수에 찬 그런 느낌을 확 주는 스타일의 음악이 한 양상이고,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얘기, 사랑 이야기. 쇼팽의 여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그의 첫사랑 콘스탄티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콘스탄티아라는 귀족 부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마리아 뭔데 그 여자 또 한때 스캔들이 있었고, 왜냐면 쇼팽 여자들은 그 약간 내성적인 남자들한테 끌리잖아요. 그리고 이 파리에서 쇼팽이 레슨을 많이 했어요. 피아노 레슨을.
그래서 그 귀족부인들이 그냥 쇼팽만 보면 완전히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내성적인 소유자의 쇼팽이 이렇게 여자를 많이 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쇼팽을 완전히 휘어잡는 여자가 딱 나타납니다. 바로 저 여자. 바로 저 여자. 조르지 상드, 조르지 상드 이렇게 발음 하더라고요. 네, 조르지 상드. 조르지 상드. 실명은 조르지 상드가 아니에요. 저건 필명이에요. 저 여자분은 소설가예요. 파리의 명물입니다. 그리고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연상. 당연히 연상. 6살 연상 그것도. 네, 소설가였어요. 앵디아나라는 소설로 파리에 데뷔를 하면서 신문소설인데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명물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 소설 여자분은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남자. 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담배를 피우면서 파리를 거리를 유유히 다니며 막 남자들하고 야자 친구하고 모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